하려고 그랬지만 염색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. 다음 주에 촬영이 있거든. 작년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잠깐 좀 쉬어갈게요 했었잖아. 갑자기 내가 왜 반말이지? 미친했었나 보다. 뭔가 항상 모든 게 virtual, everything's online. 뭔가 그런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. 자, 내가 이제 또 앞으로 들어갈 때가 왔어요. 저 좀 들어갈게요. 뭔가 내가 이렇게 차선 바꿀 때 내가 말하면 들리나 봐. 들어주는 것 같아. 한 달 정도 넘게 쉬어 보니까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주위에서 계속 물어봐주고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나도 우리 반짝이들을 보고 싶더라고. 쉬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정말 몸도 마음도 다 쉬는 거였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. 일단 플래그십 스토어 청담동에 오픈도 했고 처음 도전해보는 거지만 좋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클라로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돼가지고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. 나는 그런 걸 또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책 Bright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마무리 단계여가지고 마무리하고 앨범도 한 곡만 마무리하면 돼가지고 언제 낼지는 고민하는 중. 언제 낼까? 언제 내지? 클라로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. 아빠가 제일 좋아. 수정이. 오늘은 발렌타인데이.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야? 왜 수정이 울어? 나랑 햄버거 먹는데 왜 울어? 야, 발렌타인데이 발레... 언니랑 햄버거 먹을 일이야? 보여주세요. 지금 자꾸 먹어 혼자. 먼저 시작해. 매너가 똥매너야? 드세요. 너를 위해 핑크 옷을 입었어. 그런 것 같아. 널 위해 메이크업했어. 엄마 비웃어. 엄마 방금 콧방귀 꼈어. 그거 뭐죠? 머스터드, 케찹. 아니 고수 못 먹는다는 고수 우리 진아 언니. 고수 못 먹어. 무슨 일이냐고. 약하고 맛있어. 너무 웃겨 진짜. 근데 좀 상큼해. 상큼해? 응. 그래도 언니는 이게 맛있다 그랬지? 이게 진짜 맛있어. 이거는 내 페이보릿이야. 응. 언니가 밥은 안 먹더니 디저트는 지금 너무 맛있어요. 꿀살았어요. 메이크업 할까요? 오늘은 스프링 메이크업? 2021 스프링 메이크업?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. 근데 약간 날씨가 변덕이 심해. 눈이 왔던가. 어제 눈 온 거 알아요? 어제 저 눈을 뚫고 어제... 운전했잖아요. 뚫고 가면서. 오늘 봄 메이크업 할 거예요? 그 요즘 또 고민이 마스크에 묻는 거예요, 메이크업이. 좀 중요한 일 있는데 좀 마스크에 묻어서 메이크업이 좀 날아갈 것 같다. 그러면 메이크업 픽서 같은 거 쓰고 그거를 싹 다 건조시킨 다음에 마스크를 써도 되고 이제 베이스를 할 때 조금 이제 베이스 제형이 좀 묽으면 금방 지워지니까 좀 베이스 할 때 좀 쫀쫀하게.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시카 씨 베이스 할 때 엄청 오래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베이스는 공을 내가 들인 만큼 오래 갑니다. 공을 오래 들인 만큼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솔직히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할 때는 시간 뭐 한 시간 잡아도 베이스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니까. 맞아 맞아. 근데 저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절대 이런 색깔이 안 나온답니다. 약간 핑크예요. 핑크 틴트인데 틴트 좋아하잖아요. 자, 오늘 메이크업 완성.
예쁜 이런 원피스 입으면 예쁘겠다 지금. 내가 너무 지금 옷이 까매. 봄 메이크업인데 괜찮아요. 옷은 좀 시크하네요. 얼굴이 러블리한데 괜찮아요. 약을 먹고 왔어요. 준비가 철저하죠? 이거를 프루티디말 딱지에 찍어 먹는 거예요. 찍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. 왜냐면 사람이 좀 너무 많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했어요. 분발해야겠다. 정기사 운전해. 제가 또 운전 잘하죠? 잘해줘.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